네,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. 우리 2008학년도 6월 모평 나영 22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함수 y는 로그의 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라고 한다면 우리가 y는 로그 2에다가 x 대신에 x 마이너스 a, 우리 도형의 이동에서는요, 도형이 이동했었을 때는 x축으로 a만큼이면 요 부호가 x 마이너스 a로 봐야 된다. 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었죠. 조심하시고. 그리고 이제 그 그래프가 y는 로그 b의 x의 그래프와 점 어디에서 만나고 있대요? 9,2에서 만날 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얘기는 9,2가 두 그래프의 무슨 점이구나. 얘가 지금 교점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요 9,2는 요 그래프 위에도 있고 요 그래프 위에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. 그쵸? 그래서 식을 갖다 좀 대입을 해주면 점이 곡선 위에 있다. 그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로그 2에다가 9-a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니까 9-a는 2의 2제곱 즉 4가 되는 거겠죠? 그쵸? 그래서 a값은 지금 여기서 나와버렸네요. a값은 5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고 한 번 더 자 9,2라는 것은 이 그래프 위에도 있어야 되는 점이 되는 거니까 자 2는 로그 b의 9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 거겠죠? 그쵸? 그러면 b제곱값이 자 우리 로그와 관계에 좀 이용해주면 b제곱값이 9가 돼야 되는 거고요. 그럼 b값은 뿔마 3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자, 하지만 b가 지금 뭐냐면 얘가 지금 밑인 거잖아요. 밑. 그쵸? 우리 밑 조건에 의해서 밑은 절대로 음수가 될 수가 없겠죠? 그쵸?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진짜 b값은 3이 될 거고 문제에서는 10a 더하기 b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 10 곱하기 5 더하기 3이 돼서 우리의 정답은 5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